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라는 제목의 이야기입니다. 처음 책인 마태복음에서부터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까지 신약성경은 전체가 로마 제국의 연관성 속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1910년에서부터 1945년까지 일제강점기의 역사가 일본의 연관성 속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마태의 직업인 세리나,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유배되었던 반모섬의 채석장도 모두 로마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로마 시민권과 전도여행의 루트들도 로마와 깊은 관련이 있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간 것도 로마 황제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도 로마의 사형법이었고요. 이렇게 신약성경은 로마 제국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과 로마 제국을 함께 공부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행히 다른 제국들에 비해 로마 제국은 자료가 많습니다. 아마 여행으로만 생각한다면 가장 흥미로운 여행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의 속국인 유대 땅에서 태어나시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자 온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납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로마에 의해 세워진 분봉왕 헤롯이 있었고 로마 제국에서 보낸 총독도 있는데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을 찾으니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극도로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헤롯 왕 때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러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할 수밖에요. 이후 예수님께서는 로마의 사형틀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유대의 전통적인 사형법은 돌로 쳐 죽이는 것이지요. 아간이나 스데반 같은 경우가 돌에 맞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형벌을 받으셨을 때의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신약성경에 나오는 지명 중에 가이사라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는 카이사르의 도시라는 뜻으로 헤롯이 유대 땅에 세운 신도시입니다. 로마의 총독과 군단이 이 도시에 머물렀습니다. 이 가이사라라는 도시에 이탈리아 본토에서 온 100명의 군인들의 대장이라는 뜻의 로마식으로 백인대장, 성경에서는 백부장이라고 부른 고넬료라는 사람이 살았다는 기록이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이 로마 출신 로마 군대의 등뼈 같은 백인대장이 기도와 구제에 힘쓰고 있었는데 그를 사도 베드로가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신약성경은 로마 제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을 다루면서 페르시아의 왕들을 살펴본 것처럼 로마 제국도 황제들과의 관련성을 먼저 살피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로마 제국과 성경으로 떠나겠습니다. 로마 제국의 시작과 가이사 이야기입니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나라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일찍 그 옛날 배수로까지도 잘 정비된 고속도로 에그나티아 도로를 만들어 로마를 중심으로 제국 전체가 인프라를 잘 정비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길이 통한다는 로마는 BC 8세기 로뮬루스 레무스 쌍둥이와 늑대의 신화에서 생겨났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호랑이와 곰 신화와도 같습니다. 즉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와 같은 선지자들이 유대 땅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때 로마의 시조는 늑대젖을 먹고 있었다는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로마는 광정과 공화정을 거치고 카르타고와의 3차에 걸친 120년간의 포에니 전쟁을 치르면서 무서운 나라로 급성장했습니다. 특히 BC 100년에 태어난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이전 로마와는 다른 새로운 로마 청사진을 그립니다. 마침내 로마는 대제국으로 변모해 오랜 전통의 애굽이나 고대 근동을 모두 발아래두고 마침내 지중해를 그들의 호수로 삼는 나라가 된 것이죠. 그렇다면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영어로 줄리우스 시저라고 불리기 때문에 우리는 시저가 더 익숙하지요. 카이사르, 시저, 가이사 이 모두가 같은 이름입니다. 그는 신약성경에 가이사로 등장하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가이사란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성을 가이사로 음역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의 홍이라는 성 그 자체가 황제라는 칭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홍하면 아 황제라고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카이사르가 황제라는 의미로 로마 제국 전체에서 누구나 인정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지요.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공식적으로는 그의 최종 직위를 종신 독재관으로 마쳤습니다. 그러나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황제의 길을 열었고 실제로 그의 양아들 옥타비아누스가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가 됩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겨 넣어 로마 제국 전체에 자신의 얼굴을 알렸습니다. 오늘날도 모든 나라의 돈에는 사람의 얼굴이 그려져 있지요. 돈에 사람 얼굴을 새김으로 PR을 해서 그 사람을 알리는 것은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가장 먼저 했고 2000년이 지났음에도 모든 나라들이 따라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번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곤혹스럽게 하기 위해 로마에 세금을 바쳐야 합니까? 혹은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하고 와서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로마의 세금을 바쳐야 한다고 대답하시면 세금을 종교적 관점에서 또 경제적 관점에서 반대하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등을 돌릴 것이었습니다. 당시 세금 문제는 경제적 문제를 넘어서 종교적 문제였습니다. 즉 열혈당 신학을 따른 유대인들은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것을 우상 숭배의 관점에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로마의 세금을 바치지 말아야 한다고 대답하시면 로마 제국의 반기를 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로마에 잡혀가시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로마의 동전을 하나 가져오게 하시고 동전에 무엇이 그려져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모두 카이사르의 얼굴이 그려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카이사르 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입니다. 이 장면이 성경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께 보내어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루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들이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그들이 놀랍게 여기고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공화정의 로마가 체제의 수명을 다했음을 알고 황제 체제로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원로원과 시민의 협의체인 공화정을 유지해온 세력들은 황제가 다스리는 제도를 받아들이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원로원은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암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는 더 이상 그 넓은 제국을 시민과 원로원의 협의체인 공화정으로는 다스릴 수 없을 정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암살한 원로원은 아이러니하게도 이미 암살당한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마련해 놓은 모든 계획을 따르기로 합니다. 그들은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양자로 유언에 기록되어 있는 옥타비아누스를 로마 제국의 첫 번째 황제로 삼습니다. 그리고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그려놓은 청사진대로 로마를 이끌어갑니다. 그러니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말하지 않고는 로마 제국을 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우 헤롯 가문과 로마 제국 이야기입니다. 황제가 다스리는 로마 제국에서 왜 속국인 유대 나라에 총독을 둔 상태에서 또 분봉왕이라는 독특한 제도를 둠으로 헤롯이 유대를 통치하고 있었을까요? 로마의 다른 모든 속국들은 황제가 파견한 총독의 통치로 충분했었는데 말입니다. 헬라 제국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유대의 하스몬 왕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하스몬 왕조를 끝나게 하고 BC 63년 유대를 로마의 예속국으로 넘긴 인물이 바로 헤롯의 아버지 안티파터라고 언급했었습니다. 이에 이야기는 안티파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안티파터는 유대를 로마에 넘기고 율리우스 카이사르와 폼페이우스가 내전을 할 때 율리우스 카이사르 편에 서게 됩니다. 이후 그는 유대 총독으로 부임하여 활동을 합니다. 그 후 안티파터의 아들 헤롯 대왕이 BC 37년부터 BC 4년까지 유대를 다스립니다. 이후 여러 헤롯이 등장하게 되므로 안티파터의 아들을 헤롯 대왕이라고 부릅니다. 헤롯 대왕은 친유대적이기도 했고 반유대적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유능했다는 평가와 잔인했다는 평가를 동시에 받았습니다. 헤롯 대왕은 하스몬 왕조의 당파를 계속해서 지지했으며 하스몬과의 딸인 마리암네와 결혼함으로 유대 가문과 깊은 연관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BC 40년 헤롯 대왕과 경쟁 상대에 있었던 그의 조카가 파르티아의 도움으로 쿠데타를 일으켜 예루살렘을 장악하자 헤롯은 잠시 로마로 피신합니다. 그러나 헤롯은 곧 로마의 도움으로 3만 명의 보병과 6천 기의 전차로 구성된 로마군을 앞세우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더 강력한 통치자로 자리 잡습니다. 이후 헤롯 대왕은 가이사라라는 이름의 신도시들을 많이 건설하고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라는 큰 규모의 건축을 함으로 로마와 유대의 환심을 동시에 삽니다. 헤롯 대왕은 그의 재위 15년째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시작하여 성전 주위를 성벽으로 둘러쌓았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을 완성하는 데는 46년이 소요되었고 서기 AD 70년 로마군에 의해 흔적도 없이 사라질 때까지도 장인들은 성전을 장식하는 일을 끝내지 못했었습니다. 헤롯 대왕이 지었던 성벽의 일부가 현재까지도 남아있는데 높이가 12m에 이르고 돌 하나의 길이가 7m에 이를 정도로 그 규모가 대단합니다. 헤롯 성전은 세계적으로 유명했으며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희생제사를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BC 15년 헤롯의 친구이자 로마의 초대 황제 옥타비아누스의 정치적 오른팔인 마르쿠스 아그리파는 황소 100마리를 제물로 드리기도 했습니다. 헤롯 대왕 외에도 신약성경에는 여러 명의 헤롯이 등장합니다. 모두 헤롯 가문의 사람들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피신했던 애굽에서 돌아오실 때의 헤롯은 헤롯 아켈라우입니다.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말합니다.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이에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마리아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아켈라우가 그의 아버지 헤롯에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무서워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갑니다. 여기에서의 헤롯은 헤롯 대왕이 죽은 후 유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에돔 지역을 분할받은 헤롯 아켈라우를 일컫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헤롯 대왕을 피해 애굽으로 갔다가 돌아올 때 이 아켈라우의 눈을 피하여 유대로 가지 않고 갈릴리 나사렛으로 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헤롯 아켈라우는 매우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정치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참다 못한 유대와 사마리아 귀족들이 로마 황제에게 대표단을 파견해서 그를 숙청해달라고 요청할 정도였습니다. 결국 AD 6년에 헤롯 아켈라우는 왕위에서 쫓겨났고 그때부터 유대 지역은 로마 총독에 의해 통치를 받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저 여우라고까지 불렀던 헤롯은 헤롯 빌립 1세의 형으로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는 자신의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와 결혼합니다. 이를 두고 세례 요한은 헤롯 안티파스에게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주저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을 죽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저 여우라고 부르신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토록 사람 사랑하시기에 힘을 쏟으셨던 예수님께서 헤롯 안티파스에게는 거침없이 저 여우라고까지 부르시며 잘못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당시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의 분봉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기록할 때 나오는 헤롯 왕은 바로 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나바티안 왕의 공주와 결혼했는데 그의 동생 헤롯 빌립 1세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삼기 위해 나바티안 공주와 이혼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런 헤롯 안티파스의 부도덕함을 공개적으로 질책했다가 목베임을 당해 죽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체포당하신 후 갈릴리 사람이라는 이유로 이 헤롯 안티파스에게 신문을 당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 빌립 2세와 헤롯 아그리파 1세, 헤롯 아그리파 2세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헤롯 빌립 2세는 이두레와 드라구니 지방을 다스렸다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이곳은 요단강 상류 지형의 상당 부분으로 갈릴리 북동부 지역입니다. 헤롯 빌립 2세는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파이네온이라는 지역을 재건립한 후 황제와 자신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 헤롯 대왕이 세운 가이사라와 구별하기 위해 가이사라 빌립보라 불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던 것이 가이사랴 빌립보였습니다. 헤롯 빌립 2세는 헤롯 대왕의 아들들 가운데 가장 온순하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지역에서 비교적 안정하게 활동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제 헤롯 아그리파 1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헤롯 대왕의 손자이며 헤로디아와는 친남매간으로 헤롯 안티파스의 조카이기도 합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로마로 보내져서 로마 황실에서 자랐기 때문에 로마의 3대 황제가 된 칼리쿨라와 친분을 쌓을 기회가 있었고 덕분에 헤롯 빌립 2세가 죽었을 때 그 자리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가 쫓겨났을 때 그 땅까지 그 영토에 편입되었습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바로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헤롯으로 사도 야고보를 처형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를 옥에 가두기도 했고 초대교회의 여러 지도자들을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백성이 열렬히 환호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다가 결국은 벌레에게 먹혀 죽고 말았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죽자 그의 아들 헤롯 아그리파 2세가 17살의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오르는데 그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이때부터 유대는 거의 로마 총독의 관할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2세는 이후에 가이사랴에 억류되어 있던 사도 바울로부터 베스도 총독과 함께 증언을 듣다가 아그리파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라는 바울의 질문을 듣고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다 듣고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헤롯 가문의 마지막 왕으로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파괴된 후 로마에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헤롯 가문은 하스몬 왕조 말기와 로마 제국 사이에서 절묘한 줄타기를 통해 이두매 즉 에돔 족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의 통치자 가문으로 역사에 남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정치력을 발휘하므로 로마의 여타 다른 속국들과는 달리 총독 통치가 아닌 분봉왕이라는 독특한 정치 형태를 유대에 세웠으며 유대에서의 총독은 치안과 국방을 담당하게 하는 조절을 시행했습니다. 로마 황제가 파견한 유대 총독은 빌라도와 벨릭스, 페스도 등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이는 차차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의 초대 황제 옥타비아누스와 베들레헴 마법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유대 땅 베들레헴 그것도 마곡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것은 선지자 미가의 예언을 이루려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당시 해산을 앞두고 있었으나 로마 제국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도의 명령으로 로마 제국 내 모든 사람들이 다 호적해야만 했기에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호적 등록은 고향에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명절도 아닌데 한꺼번에 사람들이 고향으로 몰리자 여관이 꽉 차게 되고 마리아는 할 수 없이 해산할 곳을 찾지 못해 마곡간에서 해산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가이사는 카이사르로 즉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성으로 황제를 지칭합니다. 아우구스도는 아우구스투스로 존엄한 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가이사 아우구스도는 존엄하신 황제께서라는 뜻입니다. 이 아우구스도라는 말은 로마의 초대 황제 옥타비아누스에게 원로원이 바친 존칭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의 초대 황제 옥타비아누스가 자기가 다스리게 된 로마 제국 전체 인구를 확인하고 싶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명령이 로마 제국 전체에 그렇게 엄하게 시행된 것입니다. 출산을 코앞에 둔 임산부나 노약자에게도 어떤 예외 없이 말이죠.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로마에 의한 평화라는 뜻으로 오늘날도 평화론을 말할 때에 반드시 개론에 언급되는 말입니다. 팍스 로마나는 BC 1세기 말 제정을 수립한 옥타비아누스 황제 때부터 오현제 시대까지 약 200년간 계속된 평화를 일컫습니다. 이후 팍스 브리트니카 혹은 팍스 아메리카나라는 말도 생겼습니다. 이 팍스 로마나라는 말은 로마의 초대 왕제 옥타비아누스 때 생긴 말이라고 합니다. 옥타비아누스가 나이 들어 어느 날 바닷가를 거닐다 어부들을 만났답니다. 그 어부들이 옥타비아누스께 이렇게 감사의 인사를 드렸다고 하는군요. 감사합니다. 요즘은 해적들도 안 나타나고 마음껏 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게 다 당신 덕분입니다. 이 말에 옥타비아누스가 매우 뿌듯해하고 감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로마에 의한 평화로구나 라고 했다는군요. 이런 유의 이야기로부터 팍스 로마나가 나왔다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팍스 로마나는 단지 로마 국민들의 평화였습니다. 과연 로마 제국의 속국민들은 평화를 누렸을까요? 요셉이 곧 해산할 마리아를 데리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갑니다. 로마 황제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는 누구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정확하게 호적을 해서 세금의 누수가 없게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의 통치자인 황제들은 로마 제국 전체를 그의 발 아래 두고 예수님께서 나시기 전부터 그리고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이 죽기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옥타비아누스의 통치 기간은 BC 29년부터 AD 14년까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과 탄생 그리고 어린 시절이 이에 해당됩니다.
로마의 2대 황제 디베리오와 총독 폰디오 빌라도 이야기입니다. 옥타비아누스 황제에 이은 로마의 두 번째 황제의 이름은 티베리우스로 성경에는 디베리오 황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베리오 황제는 별명이 테러블 티베리우스입니다. 테러블은 영어 사전을 보면 무서운, 소름 끼치는 이런 뜻으로 부정적인 의미로 쓰입니다. AD 14년 곧 예수님의 청소년 시기부터 십자가 처형과 사도행전의 초기에 해당하는 37년까지가 디베리오 황제의 통치 기간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입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성경은 티베리우스가 황제가 된 지 15년째에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부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는 헤롯 안티파스가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었고 헤롯 빌립 2세가 이두레와 드라고니스의 분봉왕이었고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헤롯 가문이 유대와 그 근처를 다스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디베리오 황제는 왜 그렇게 테러블한 황제가 되었을까요? 디베리오의 로마 이름인 티베리우스는 로마의 초대 황제인 옥타비아누스의 의붓 아들이었다는데 그 열쇠가 있습니다. 티베리우스의 의붓 아버지인 옥타비아누스는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누나의 손자로서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양자가 된 덕분에 로마의 초대 황제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양자로 황제가 된 옥타비아누스는 아이러니하게도 혈연에 매우 연연했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갑자기 암살당한 상태에서 유언을 통해 후계자로 발표된 옥타비아누스는 당시 18세의 소년이었습니다. 그 후 옥타비아누스는 안토니우스 레피두스와 함께 제2차 삼두 정치를 통해 33살에 마침내 평민을 보호하는 호민관 직권이라는 공식적인 직함으로 로마의 최고 통치권자에 오릅니다. 로마는 교묘하게 황제라는 칭호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공화정에서 제정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옥타비아누스가 그동안 놀라운 정치력으로 권력을 하나하나 손에 잡아가고 있었음은 당연하고요. 옥타비아누스는 23살 때 첫 부인과의 사이에서 율리아라는 딸 하나를 두고 난 후 이혼했습니다. 24세가 되던 해 옥타비아누스는 19세이지만 이미 유부녀이자 3살 된 아들을 두고 둘째를 임신한 상태에 있는 리비아라는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리비아의 남편을 권력의 힘으로 누르고 그녀를 데려와 결혼하기에 이릅니다. 그때 리비아의 3살 된 아들이 바로 디베리오 티베리우스입니다. 어머니 리비아가 옥타비아누스 황제와 결혼할 때 3살이었던 디베리오는 어머니와 떨어져 생부와 살았습니다. 얼마 후 그의 동생 드루수스가 태어나자 드루수스도 생부와 함께 살았습니다. 두 아들과 함께 살 수 없었던 어머니 리비아는 매우 슬퍼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얼마 후 디베리오와 드루수스의 생부가 죽자 두 아들은 어머니와 의붓 아버지인 옥타비아누스와 황궁에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옥타비아누스와 리비아는 평생 해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는 동안 그들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자기의 혈육으로 다음 황제를 물려주려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자신의 유일한 혈육인 딸 율리아를 자신의 정치 군사적 오른팔이자 자신의 동갑 친구인 아그리파와 결혼을 시켰습니다. 옥타비아누스의 딸은 아버지의 요구에 의해 아버지의 친구와 결혼했던 것입니다. 옥타비아누스는 그의 딸이 낳은 그의 외손자를 후계자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후계를 물려주려 했던 외손자들 두 명이 모두 죽고 맙니다. 그때까지 디베리오는 군사적인 면에서 많은 업적을 세웠습니다. 그럼에도 옥타비아누스는 어떻게든 디베리오에게는 후계를 물려주려 하지 않았었습니다. 몹시 외로웠던 디베리오는 다행히 그때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을 하여 행복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어떻게든 자기 핏줄로 후계 구도를 삼으려 온갖 노력을 다했으나 자기의 모든 핏줄이 죽자 마침내
티베리오에게 다음번 황제를 물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자 옥타비아누스는 후계를 물려주는 대신 조건을 달았습니다. 티베리오가 그의 아내와 이혼하고 아그리파와 결혼했던 자신의 딸 율리아와 다시 결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율리아는 아그리파의 죽음으로 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내를 몹시 사랑했었지만 티베리오는 할 수 없이 옥타비아누스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아내와 이혼하면서 로마의 두 번째 황제 자리에 오릅니다. 그러나 율리아는 간통죄에 걸려 아버지 옥타비아누스가 유배형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티베리오는 그 후 다시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의붓 아버지 아래에서 몹시 외로웠고 강제로 이혼할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첫 부인을 평생 잊지 못했던 티베리오의 이러한 배경이 테러블 티베리우스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티베리오는 황제가 된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 로마가 아닌 카프리 섬에 은둔하며 어느 누구도 시행하지 않았던 문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말 많은 원로원 의원들과 얼굴을 맞대지 않고 보고서만 받고 답신을 해주는 독특한 정치 형태를 펼친 것입니다. 섬에서의 문서 정치가 그 후에도 10년 이상 계속될 줄은 아무도 몰랐었습니다. 티베리오 황제는 의외로 카프리섬에서 정치를 잘했다고 합니다. 그때 티베리오의 명령으로 유대로 파견된 총독이 바로 폰디오 빌라도, 폰티우스 필라투스입니다. 폰디오 빌라도는 유대를 다스리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헤롯이라는 분봉왕과 예루살렘 성전을 장악하고 있는 대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서기관들로 대표되는 유대의 고위급들, 특히 가난한 민중들의 밀란이라도 발생했다가는 보고서가 바로 카프리섬으로 갈 것이라는 강박감 등이 빌라도를 압박했습니다. 카프리섬에 은둔한 황제와는 얼굴을 맞대고 어떤 형편을 설명함으로 이해를 얻어낼 수도 없는, 그래서 오직 문서로만 황제를 설득해야 했던 빌라도 입장에서는 만약 밀란이라도 발생해 커지면 그 뒷감당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세력들의 밀란 운운에 대한 고심이 컸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로마 정치 상황을 유대 대제사장들 세력과 갈릴리의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의 숙청에 절묘하게 이용했던 것입니다. 애굽 제국에서의 유월절과 로마 제국에서 유월절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유월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유월절은 오순절, 장막절과 함께 유대의 3대 명절입니다. 우리는 설과 추석이라는 명절을 가지고 있지요. 우리 명절은 조상과 농경사회를 중히 여기는 명절인데 반해 유대는 하나님 중심의 명절이라는 점에서 매우 독특합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되시던 해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유월절에 이루어졌습니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왕정시대에 유월절을 지킨 왕과 지키지 않은 왕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확연히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시작된 명절입니다. 영어로는 pass over, 넘어갔다는 뜻이지요. 죽음의 사자가 문에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문에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애굽의 모든 집은 장자와 그 집의 초태생이 죽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지요. 첫 번째 유월절은 애굽에서 출애굽을 앞둔 그 긴박한 밤에 이루어졌습니다. 유월절의 규례는 하나님께서 직접 시행 규칙을 알려주셨습니다. 애굽에서 첫 번째 유월절이 시작된 이래 1400여 년이 지나 예수님께서는 로마 제국 하에서 그 유월절에 십자가형을 당하십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이 그들의 통치에 정치적 안정을 꾀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유월절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유대의 명절에 로마의 총독이 무리의 소원대로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전례를 만든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로마 제국의 총독이 속국의 죄수를 놓아주는 전례를 만든 것은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만큼 명절에 예루살렘에서 소동이 빈번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모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면 뒤이어 소동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명절에 유대의 정치범 중에 한 명 정도는 놓아주므로 로마 제국에 대한 불만을 조금이라도 감소시키겠다는 정책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인의 유월절 명절이 로마 제국에는 비상이었던 것입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는 노련한 정치가이자 행정가입니다. 유대의 대제사장 세력들이 그들의 종교권 내에 힘을 유지하기 위해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려 하자 빌라도가 유월절의 전례라는 카드, 일종의 광복절 특사 카드라고나 할까요? 유월절 카드를 써서 예수님을 구해주려 했었다는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세력들은 오히려 유월절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유월절을 가장 깊이 생각하고 활용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로마 제국 당시 유월절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각국에서 모였고 그때 일어난 사건은 유월절이 지나면 각국으로 알려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1400년 전 명절인 유월절에 천년의 고도 예루살렘에서 로마의 형틀인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소식이 로마 제국 전역에 가장 넓게 멀리 알려줄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신 것입니다. 로마 총독 재판과 대제사장 재판, 십자가 처형과 돌 처형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검과 뭉치를 들고 자신을 잡으러 온 큰 무리들에게 체포당하셨습니다. 그들은 유대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대제사장 앞으로 끌려가셔서 신문 받으셨습니다. 당시 유대의 공식적인 지도부였던 산헤드린 공회는 대제사장이 재판관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끌려가셨을 때 거기에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모든 회원들인 71명이 다 모였을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그들은 밤새 다음날 새벽까지 신문했지만 예수님의 죄를 밝혀낼 수가 없었습니다. 고작 새벽까지 신문에서 나온 죄목이 성전을 헐어서 사흘 만에 다시 지으시겠다고 말씀하신 내용 정도입니다. 이마저도 예수님은 아무 대꾸조차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자 드디어 대제사장이 직접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 묻습니다. 보라, 지금 너희가 참담한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뇨? 공회원들이 대답합니다. 사형에 해당합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던 자들이 갑자기 달려들어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칩니다. 그 후 그들은 예수님을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갔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러자 빌라도는 법치국가 로마의 정치인답게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질문에 즉답하십니다.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깜짝 놀랍니다. 아마도 이렇게 쉽게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냐는 자신의 질문에 답할 줄은 상상도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자 정작 당황한 빌라도는 한 발 물러서 다시 묻습니다.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이에 총독이 크게 놀라워합니다. 당시 유대는 로마의 속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로마 황제가 임명하지 않은 자칭 유대의 왕임을 시인했음에도 빌라도는 예수님을 바로 유대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전례에 따라 예수님을 유월절 특사로 사면에 주려 했습니다. 총독이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바라바와 예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런데 무리들이 바라바 소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대제사장 세력들이 무리를 매수하여 유월절 특사로 강도 바라바를 요구하도록 음모를 꾸민 것입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이 조정하는 음모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빌라도가 유대민족의 원하는 바를 다시 묻습니다. 예수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그러자 무리가 약속이나 한 듯이 십자가 처형을 요구합니다. 로마의 사형법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무리에게 또 묻습니다. 예수가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그러자 민중들은 빌라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십자가 처형의 구호를 소리 지르며 요구합니다. 대제사장 세력에 의해 동원된 군중들이라는 확신이 이미 있는데 그 군중들에게 밀려 대혼란이 발생할 것 같은 직감이 들자 이를 두려워한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를 결국 수락하고 맙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대답합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에 빌라도는 바라바를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깁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로마의 사형법인 십자가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는 대제사장 세력들이 돌로 쳐 죽이는 유대의 전통적인 사형법 대신 로마인들의 손을 빌려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이는 십자가형에 처하려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로마에 전가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아론의 후손들입니다. 서기관들은 예레미야의 비서 바룩처럼 주로 받아 쓰는 일에 전념했던 사람들인데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후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서는 제사장들보다 오히려 서기관들의 필요성이 강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백성의 장로들과 힘을 합해 예수님을 로마의 재판정에 보내 십자가형에 처했던 것입니다. 이에 로마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과를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칩니다. 희롱을 다한 후 예수님의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선지자와 율법의 완성 이야기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는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잡히실 때에 베드로가 칼을 뽑아 무리 중에 있는 사람의 귀를 잘랐을 때에도 그의 귀를 고쳐주시며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건의 정황을 좀 더 자세히 살피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라도 한 것처럼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 모임을 열고 있었습니다. 그날 모임의 결과는 민중 폭동이 날지 모르니 유월절에는 하지 말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롯 유다가 대제사장을 찾아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겠다는 제안을 한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귀가 번쩍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산헤드린 공회에 넘길 시기를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후 예수님은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런데 가롯 유다가 산헤드린 공회에서 보낸 큰 무리를 이끌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예수님을 찾아 넘겨주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가롯 유다가 사내들인 공회가 파송한 무리들에게 내가 입맞추는 이가 예수니 그를 체포하시오 라고 사인을 줍니다. 그리고 가롯 유다가 선생님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며 예수님께 입을 맞춥니다. 세상에서 가장 씁쓸한 입맞춤이었습니다. 그러자 약속한 대로 무리가 순식간에 예수님을 잡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가 정광석화처럼 어디선가 칼집에 꽂혀있던 칼을 뽑아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쳐서 떨어뜨립니다. 정말 눈 깜짝할 순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누군가의 귀에서 피가 나고 귀가 땅에 떨어지고 하니 잠시 혼란스러웠겠지요. 잠시 예수님을 붙잡은 사람들은 움찔해서 즉시 다음 행동으로 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 칼집에 칼을 꽂아라.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한다. 둘째,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지금 당장 천사들 열두 군단이라도 부를 수 있다.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낮에 내가 성전에서 가르칠 때 잡아가지 않고 왜 강도를 잡는 것처럼 칼과 망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이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의 결론을 다시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은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 자신이 잡히시는 것이 대제사장 세력들의 순발력 있는 작전에 방어 대비를 못해 속수무책으로 체포당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이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즉 성경대로 가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과 예언의 완성을 위하여 오신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천사들 열두 군단을 말씀하셨습니다. 군단은 로마 군대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보통 한 개 군단은 약 6,000명의 병사를 지칭합니다. 로마의 총사령관은 혼자 6개 군단까지 이끌 수 있습니다. 24살에 엄청난 규모의 해적단을 무찔러 마그누스, 즉 위대한 폼페이우스라고 불린 폼페이우스 장군은 총사령관으로 늘 6개 군단을 지휘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총사령관이 되어 갈리아 지방을 정복하러 갈 때에는 준비가 미흡해 우선 4개 군단만이라도 데리고 출정하라는 명령을 원로원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자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이를 굴욕이라고 생각했는지 빚을 내서 군인들을 모아 2개 군단을 다 채워 기어이 6개 군단을 이끌고 갈리아로 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2군단은 로마 총사령관 2명이 한꺼번에 지휘할 수 있는 군대의 수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당장 7만 2천명의 천사를 부르실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탄생하신 것도 선지자 미가가 예언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난하셨다가 돌아오신 것은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려 하신 것입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또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베들레헴의 두 살 아래의 산의 아이들이 헤롯의 손에 모두 죽게 된 것은 예레미야의 예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의 일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묻습니다. 당신이 확실히 메시아이십니까? 당시 세례 요한은 정말 절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활동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행해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키시는 일과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주력하셨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예수님에 의해 완성되었고 그 율법과 선지자로 하신 말씀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과 디아스포라 그리스인 이야기입니다. 디아스포라는 분산, 유배라는 뜻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이방인들 사이에 흩어져 살게 된 유대인들을 일컫습니다. 그들은 페르시아 시대에 많이 귀환했지만 헬라와 로마 시대까지도 귀환하지 않고 계속 그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까지도 유대로 귀환하지 않은 즉 흩어진 유대인들은 각자 살던 나라에서 회당을 짓고 주로 장사에 종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장사의 두각을 나타냈으며 토요일마다 회당에 모였고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과 같은 유대 3대 명절에는 예루살렘을 방문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명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여 1년분의 11조를 바치고 약 한 달간 머무는 것은 예루살렘 경제를 매우 활성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가난한 지역과 달리 예루살렘에 살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루살렘의 활성화된 경제력의 이익을 크게 보았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그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즉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부터 예루살렘에 막대한 기부금과 성전세를 바쳤습니다. 그리고 토지 수입의 11조 즉 예루살렘에서 소비해야 하는 법에 따라 명절에 약 한 달 정도씩 머물면서 제2의 11조를 예루살렘에서 소비했습니다. 대제사장의 집은 베드로가 멀찍이 서서 예수님의 재판을 지켜볼 만큼 그 뜰이 넓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 대제사장의 집을 성채 즉 캐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로마에 어마어마한 금화를 바칠 수 있었던 것도 예루살렘 경제의 특수성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58절입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디아스포라 유대인과 항상 함께 회자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바로 디아스포라 그리스인들입니다. 알렉산더가 마케도니아에서 출정하여 정복전쟁에 나설 때 수많은 그리스인들이 이집트에 함께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스인들은 이집트에서 대부분 경제적으로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또한 그리스인들은 로마 제국 하에서 로마 귀족의 가정교사로 들어간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인들도 로마 제국 전체에 흩어져 살면서 디아스포라 그리스인이라는 한 집단을 형성했습니다. 그런데 두 집단, 즉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디아스포라 그리스인들은 모두 장사에서 두각을 크게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두 집단은 로마에 많은 세금을 바침으로 인해 보호를 받기도 했는데 그 두 집단이 시장에서 결국 마찰을 일으킬 때도 많게 된 것입니다. 일단 그리스인들은 신도시가 생길 곳을 미리 알아내는 재능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시장이 설 곳을 가장 먼저 알아내고 그곳에 시장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큰 상권이 형성되는데 어느 사이에 시장에서 노른자 위에 속하는 좋은 곳에는 늘 유대인들이 장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작 큰 돈은 유대인 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니 두 집단 사이에는 마찰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집단이 마찰을 일으킬 때마다 대부분 유리한 쪽은
디아스포라 그리스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신교를 믿기 때문에 30만 개의 신을 가진 나라 로마와 상당 부분 통했습니다. 그러나 유일신을 믿는 유대인들은 그리스인들과 종교와 장사에서 자주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디아스포라 그리스인들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두고 디아스포라 유대인 쪽의 손을 확실하게 들어준 로마의 최고 통치자는 율리우스 카이사르였습니다. 그래서 율리우스 카이사르 생전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가장 안전하고 평화롭게 그들의 생업에 종사할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BC 44년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암살당하자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까지도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죽음을 안타까워했습니다. 두 집단의 충돌 가운데 특히 로마의 세 번째 황제 칼리굴라 같은 경우는 자신이 스스로 신이 되고 싶어 했기에 더 큰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칼리굴라는 자신의 동상을 많이 만들어 로마 제국 전체에 보내서 동상에 절하게 하며 숭배받기를 원했습니다. 어쨌든 디아스포라 유대인과 디아스포라 그리스인들에 대한 로마 제국의 입장은 그들이 다툴 때가 많았기 때문에 대부분 골칫거리에 속했답니다. 로마의 3대 황제 칼리굴라를 만난 유대인 필로 이야기입니다. 티베리오, 티베리우스에 이은 로마의 세 번째 황제 칼리굴라는 AD 37년에서 41년까지 겨우 4년간 황제의 자리에 있다가 암살당합니다. 4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황제의 자리에 있었기에 신약성경에 직접적으로 등장하지도 않고 기록도 많지 않습니다. 타키투스의 연대기는 로마의 황제들 중에 티베리우스, 칼리굴라, 글라우디우스, 네로 이렇게 4명의 황제를 다루는 책으로 700쪽이 넘는 방대한 책인데도 불구하고 칼리굴라는 4쪽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자료가 소실된 부분도 있지만요. 그러나 겨우 4년 통치에도 불구하고 칼리굴라는 나라 재정이 파탄에 이를 만큼 엄청나게 낭비가 심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으며 특히 황제의 자리보다 신의 자리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흉상을 많이 만들어 여러 곳에 세워놓고 숭배하기를 원했는데 이를 디아스포라 그리스인들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더욱 이용했습니다. 당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는 로마 다음 가는 규모의 큰 도시였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는 10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거주했는데 디아스포라 그리스인들의 공격에 유대인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회당에 칼리굴라의 동상을 가져다 놓고 유대인들에게 칼리굴라를 향해 절을 하도록 강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로마의 칼리굴라에게 알려 유대인들이 칼리굴라 황제를 숭배하려 하지 않는다는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칼리굴라는 유대인들을 알렉산드리아와 로마에서 추방하고 유대의 군대를 거느리고 진격해 하나님의 성전에 자신의 동상을 세우고 모든 경제권을 그리스인들에게 넘기려 했습니다. 이렇게 사태가 심각해지자 알렉산드리아 출신 유대인 철학자 필로가 칼리굴라에게 면회를 신청했던 것입니다. 필로는 로마에 도착해서도 오랫동안 칼리굴라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스인들과 함께 만나주겠다는 것이 칼리굴라의 대답이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필로가 칼리굴라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칼리굴라는 계속 돌아다니며 이것저것 기웃거리고 필로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그러나 필로가 끝까지 침착하게 유대인들의 뜻을 전하고 변호하자 칼리굴라도 마지막에는 필로에게 설득당해 갑니다. 그러나 칼리굴라는 곧 암살되므로 이 문제는 덮고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유대인이 로마 황제를 면담했다는 것은 아마도 사도 바울에게 좋은 예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벨릭스 총독이 로마로 돌아가고 후임으로 페스토 총독이 유대에 부임하자 바울에 대한 재판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때 바울이 로마에 있는 황제 재판을 청구하지요.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며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에서나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저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습니다. 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자 페스토가 이를 수락합니다.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의 당연한 권리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독교를 전하고 황제를 설득하려고 네로에게 황제 재판을 신청했던 것은 필로의 예를 다시 한번 시도해 보기 위함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의 4대 황제 글라우디오에 의해 추방된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야기입니다. 글라우디오, 클라우디우스는 칼리쿨라 황제에 이어 네 번째로 로마의 황제가 된 사람입니다. 클라우디우스의 조카인 칼리쿨라는 제위 4년 만에 근위대 대대장과 소수의 근위병들에 의해 살해되었습니다. 그리고 황실의 살해 사건 때문에 두려워 숨어있던 글라우디오, 클라우디우스가 근위대에 의해 50세의 황제에 옹립되었습니다. 글라우디오는 곧 다루게 될 텐데 바울이 가이사라에서 2년간 연금되어 있을 때 유대 총독으로 파견되어 와 있던 벨릭스 총독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글라우디오는 50살이 될 때까지 황제가 될 가능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역사를 공부하는 역사학자였습니다. 역사책도 몇 권 집필했습니다. 그는 어려서 소아마비를 앓았고 나중에 황제가 되어서는 연설할 때 입에 침을 너무 많이 흘려 거품이 턱 앞으로 가득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최선을 다해 제국을 다스리는 일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은 황제였습니다. 글라우디오 황제는 옥타비아누스의 부인이 된 리비아가 옥타비아누스와의 결혼 전에 첫 번째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두 명의 아들 중 둘째 아들, 즉 디베료 황제의 동생 드루수스의 막내 아들입니다. 글라우디오의 형인 게르마니쿠스가 낳은 아들 칼리쿨라가 로마의 세 번째 황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네 번째 황제는 좀 복잡하지만 세 번째 황제의 작은아버지였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 글라우디오는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50세가 될 때까지 아무런 정치적 활동을 하지 않았던 글라우디오는 변변이 아는 원로원 의원이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황궁으로 가면서 그의 해방노예 3명을 비서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들은 모두 그리스인들로서 매우 유능하고 우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역사에서는 비서진 정치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해방노예 3명의 이름은 나르키소스, 팔라스, 칼리스투스입니다.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에 시행한 것은 35년 만에 헤롯 가문에게 유대 통치를 다시 맡긴 일입니다. 그 유대 통치 왕이 헤롯 가문의 헤롯 아그리파입니다. 그는 어렸을 때 로마의 볼모로 잡혀와서 자랐습니다. 헤롯 아그리파는 칼리쿨라 황제의 친구였고 글라우디오와도 매우 친분이 깊었습니다. 헤롯 아그리파는 글라우디오 황제와 개인적으로 친분이 두텁다고 믿었기에 로마와 상의도 없이 마음대로 예루살렘 성벽을 짓기 시작했다가 로마의 명령으로 다시 파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헤롯 아그리파가 유대의 왕이 된 지 3년 만에 병으로 세상을 뜨자 유대는 다시 총독 체제가 됩니다. 또 한 가지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유대에 시행된 중요한 일은 로마 총독과 군단이 머무는 곳을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옮긴 것입니다. 이는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글라우디오 황제의 직전 황제였던 칼리쿨라가 스스로 신격화하면서 예루살렘과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유대인들을 매우 탄압했었던 것에 대한 새로운 조치를 취했다는 표시를 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글라우디오 황제는 가이사라에 머무는 총독과 군대가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에 어떤 흉상이나 심지어 군대의 깃발까지도 들고 가지 말라는 명령을 내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글라우디오 황제는 50세의 황제에 즉위하기까지 세 번 결혼했고 두 번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황제가 된 후 세 번째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네 번째 결혼이 성경과 연관이 있습니다. 글라우디오의 네 번째 결혼은 그의 비서진들에 의해 추진되었는데 글라우디오의 세 명의 비서들은 각자 황후 후보들을 추천했고 그중 나중에 로마의 다섯 번째 황제가 되는 네로의 어머니 아그리피나를 추천한 팔라스를 주목해야 합니다.
팔라스는 아그리피나를 추천했는데 아그리피나는 사실 칼리굴라 황제의 동생이자 글라우디오의 조카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미 결혼하여 네로라는 아들을 두었고 당시에는 남편과 사별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아그리피나는 팔라스의 강력한 추천으로 황후가 됩니다. 그 아그리피나는 팔라스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 팔라스의 동생 펠릭스, 성경에는 벨릭스 총독을 유대의 총독으로 보내줍니다. 이 펠릭스가 가이사라 감옥에 2년간 연금되어 있던 바울을 자주 만나 바울의 이야기도 듣고 은연중에 뇌물도 요구했던 그 벨릭스 총독입니다. 이 글라우디오가 성경에 등장하는 것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로마에서 추방했다는 기록에서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황제의 자리에 오른 지 9년째 59세가 된 글라우디오 황제는 유대 통치에 있어 새로운 시스템을 실시했습니다. 유대를 3등분하여 3분의 1은 아그리파 2세가 3분의 2는 두 명의 로마 총독을 파견하여 다스리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유대를 양분하여 아그리파 2세와 로마 총독이 나누어서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로마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 공동체 내에 분쟁이 일어나자 글라우디오 황제는 급한 대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일시적으로 로마에서 추방시켰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로마와 가까운 그리스의 고린도라는 항구 도시에 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바울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아볼로, 그때까지만 해도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던 아볼로를 예수님 이야기까지 업그레이드 시켜 고린도의 목회자가 되게 했습니다. 천년 도시 예루살렘과 신도시 가이사라 이야기입니다. 세계 많은 도시들 중에 예루살렘만큼 오랜 명성을 지닌 도시도 드물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여호수아와 만나 세대들도 차지하지 못했던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 살면서도 400년간이나 차지하지 못했던 곳이 바로 여부수족이 거주하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을 다윗이 그의 측근 600명을 데리고 들어가 점령하고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은 것이지요. 그러나 다윗이 그저 예루살렘을 수도로만 삼았다면 예루살렘은 그렇게까지 중요한 곳이 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어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이 되게 하려 한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마음을 기뻐하시고 성전 건축을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미루시기는 하셨지만 다윗의 가문이 계속 왕으로 통치를 이어갈 것이라는 놀라운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신약시대 로마 제국 하에서도 예루살렘의 중요성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에서의 직접적인 통치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때에 보면 밤중에 천부장이 470명을 동원해 예루살렘에서 100km 위쪽에 있는 가이사라로 바울을 이송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가이사랴의 총독과 군단이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이사랴는 왜 로마 군단과 총독이 머물만한 곳이 되었을까요? 가이사랴는 바로 헤롯이 세운 신항구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가이사랴라는 말 자체가 카이사르를 위한 도시, 즉 로마 황제에게 바친 도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유대의 분봉왕이었던 대헤롯은 많은 공사를 벌였는데 특히 큰 규모의 두 가지 공사 가운데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가이사라라는 신도시를 건설한 것입니다. 헤롯 대왕 때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은 건축으로만 보면 세 번째 건축이었습니다. 첫 번째 건축은 물론 솔로몬 때 지어진 성전이고
두 번째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불타버린 성전 자리에 수룹바벨의 인도로 작은 규모의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헤롯 대왕이 세 번째 건축으로 46년 공사 기간 대규모의 성전 공사에 돌입해 유대인들의 환심을 샀던 것입니다. 그러나 헤롯 대왕이 지은 성전은 수룹바벨의 성전을 확장한 것이므로 여전히 두 번째 성전으로 보아야 합니다. 폴 존스는 요세푸스를 인용해 다음과 같이 헤롯 대왕 성전을 설명했습니다. 헤롯 성전은 웅장한 효과들을 내기 위해 거대한 축대를 세우고 그 사이에 잡석을 채움으로써 성전 산 규모를 두 배로 늘렸다고 합니다. 거대한 바깥들 주위에 주랑 현관을 세웠고 다리도 상부 도시와 연결되었다고 하고요. 바깥들 끝부분에 위치한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을 능가했다고 합니다. 헤롯 대왕이 직접 들어갈 수 없었던 내부에는 장식 비용을 거의 쓰지 않았으나 외부 장식, 성전 문, 내부 시설과 장식에는 금과 은을 입히는 등 막대한 자원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 성전을 보기 위해 수많은 여행자들의 방문이 끊이지 않았다는군요. 헤롯 대왕이 건설한 신도시 가이사라는 로마 황제를 크게 만족시켰습니다. 가이사라에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카이사르 동상까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곳은 바닷가에 있는 입지가 좋은 조건의 장소로 로마 군당과 총독이 머물기에 아주 적합했던 곳이었습니다. 천년도시 예루살렘과 신도시 가이사라는 이렇게 로마 제국하의 유대 땅에서 각자의 역할을 했었습니다. 바울에게 뇌물을 기대한 로마 총독 벨릭스 이야기입니다. 로마의 네 번째 황제 글라우디오의 세 번째 결혼 이야기에서 언급했던 로마 총독 벨릭스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벨릭스의 로마 이름은 펠릭스입니다. 펠릭스는 행운아라는 뜻입니다. 그는 해방노예 출신입니다. 그의 형인 팔라스가 글라우디오 황제의 비서로 로마 황실에 들어가면서 그 집안이 펴기 시작된 것이죠. 정말 행운이 온 것입니다. 팔라스는 로마의 다섯 번째 황제가 되는 네로의 어머니를 황후로 추천한 결과 그의 동생을 유대 총독의 자리에까지 올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3차례에 걸쳐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과격한 유대인들로부터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가 되자 예루살렘의 치안을 맡고 있던 천인 대장이 로마의 총독과 군단에 있는 가이사라로 밤중에 군대를 동원해 바울을 호송했습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가이사라의 총독이 바로 벨릭스, 펠릭스였습니다. 로마 천인 대장이 백인 대장 두 명을 불러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까지 그 밤중에 바울을 이송시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그런데 바울을 호송하기 위한 군인을 무려 470명이나 동원합니다. 이는 첫째, 로마 시민의 지위가 로마 제국 내에서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둘째, 당시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한 유대인들의 폭력성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470명의 군인이 동원되어 바울을 보호해야 가이사라까지 무사히 천부장이 내린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밤새 바울을 호송했던 군인들이 다음 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 치안이 그들의 임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천인 대장이 보낸 편지를 벨릭스 총독이 읽고 사태를 파악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 33절에서 35절입니다. 그들이 가이사라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가이사라로 바울을 이송하자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발했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유대의 장로들 그리고 변호사 더둘로를 대동하고 와서 벨릭스 총독에게 바울을 정식으로 고발한 것입니다. 바울의 죄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전파함으로 이것이 너무 퍼져 전염병처럼 퍼지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더둘로가 바울을 고발하며 말합니다.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심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그러자 총독 벨릭스가 이 사건을 심사합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스스로를 변호해 보라고 합니다. 벨릭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하여 말하라 라고 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대답합니다.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벨릭스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미 상당히 알고 있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상당히 존중하며 오히려 도와주기까지 합니다. 사도행전 24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벨릭스 총독이 그의 아내와 함께 기독교에 대해 매우 호의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의 예리한 눈길을 어찌 피할 수 있겠습니까? 역사가이자 의사였던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해 벨릭스가 바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고 싶어 하면서도 은근히 바울에게 뇌물을 요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6절입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2년이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게 되자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었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정이 가능하다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마케도니아와 그리스에서 거두어온 기부금의 액수가 생각보다 매우 큰 규모였을 가능성이 있고 다른 추측은 벨릭스가 아직도 천한 습성을 버리지 못했다는 증거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벨릭스 총독은 바울에게 뇌물을 기대했었다고 역사가의 펜으로 누가가 기록을 남겼으니 벨릭스 입장에서는 좀 민망할 것 같습니다. 로마 총독 행정과 유대 사내들인 행정, 가말리엘 이야기입니다. 로마 제국을 다룬 책들을 보면 유대 문제 부분이 상당히 많이 그리고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국 전체에서 유일하게 유일신인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인 유대를 다스리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에 파견된 총독은 상당한 정치력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의 경제력이 워낙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돈을 좋아하는 습성을 가진 부류인 총독들에게는 1순위 부임지였기도 했습니다. 유대는 바벨론에서 귀환한 후에 왕제도는 이미 없어졌으므로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름대로 지배를 행사하는 독특한 형태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페르시아로부터 귀환한 직후는 페르시아의 총독이 헬라 제국에서는 헬라의 통치자가 정치와 군사 외교를 장악하고 많은 세금을 거두어가는 형태였으나 여전히 종교에 관하여 어떤 제국도 유대를 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는 로마 제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제국에서든 유대의 종교를 간섭하면 유대는 반드시 폭동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유대의 통치는 매우 조심스럽고 상당한 기술을 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유대는 로마 제국 하에서 나름대로 자치적인 규율을 가지고 유지되었는데 그 중심에 산헤드린 공회가 있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페르시아에서 출발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대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이후 유대 공동체는 공식적인 지도부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하고 관대한 정책을 펼치자 유대 공동체는 지도부를 만들어갔습니다. 그 지도부가 바로
산헤드린 공회의 시작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주체는 유대 출신 페르시아 총독들인 수룹바벨 총독과 느헤미야 총독과 제사장 가문과 제사장 가문은 아니지만 평민 귀족들이 동맹을 맺음으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페르시아에서 유대로 귀환한 후에 공식적으로 산헤드린 공회를 출범했는데 71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고위사제들과 율법학자들과 원로들이 대제사장을 통해 주도권을 행사하며 유대의 지도부로 존속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AD 6년 로마로부터 유대의 최고 대표 기구로 인정받았습니다. 더 나아가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의 최고의 재판국으로까지 승격되었고 이러한 산헤드린 공회의 중요성이 강화되면서 전 세계 모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모두 산헤드린 공회와 관계를 맺었고 유대 내에는 산헤드린 공회와 직무상 연결이 되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직접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산헤드린 공회를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무리에 의해 밤에 잡혀가셔서 대제사장의 뜰에서 재판받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9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당시 유대인들의 재판권이 산헤드린 공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산헤드린은 예수님께 유죄 사형 판결을 내리고 그를 처형하기 위해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시신을 장사하기 위해 총독 빌라도를 찾아가 시신을 달라고 요구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또한 사도 바울이 청년 사울 시절에 다메섹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러 가기 전 산헤드린 공회에 공문을 써줄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절입니다.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가말리엘은 유대의 3대 율법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유대의 3대 율법학자는 에스라, 힐렐 그리고 힐렐의 손자 가말리엘입니다. 그런데 그 가말리엘이 산헤드린 공회의 의장이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말리엘의 힘은 유대 안에서 매우 강력했고 바울 또한 대단한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행전 5장 34절부터 40절까지 보면 가말리엘이 얼마나 대단한 위치에서 당시의 상황을 판단하고 결정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이 말을 들은 산헤드린 공회는 사도들을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 것을 명령한 후 방면합니다. 만약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고 가장 높은 지위에 올랐다면 아마 가말리엘의 뒤를 이어 산헤드린 공회의 의장 정도로 그의 삶을 살았을 수도 있었겠다고 상상해 봅니다. 사도 바울께서 한마디 하시겠네요. 실없는 소리.
로마의 노예제도와 미국의 링컨 대통령 이야기입니다. 로마 제국 내 노예는 약 20%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노예가 없는 생활을 상상도 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스파르타쿠스의 난이라는 할리우드 영화를 통해 노예에 대한 약간의 지식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베너라는 영화에서도 유다 베너의 집에 노예였던 아름다운 에스더와 그녀의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이렇게 로마는 법의 민족을 자처했지만 노예 제도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민족이었습니다. 로마의 노예에 관한 클라우디오 황제 당시의 기록들을 보면 어떤 저택에 400명의 노예가 있었다. 그런데 그 노예들의 주인이 암살당하자 주인의 암살을 막지 못했다는 죄목으로 모두 처형당했다. 혹은 유산으로 3,600마리의 소와 25만 마리의 작은 가축과 4,116명의 노예를 남긴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스파르타쿠스의 난이라는 영화를 보면 마지막에 우리나라로 치면 경부고속도로 같은 아피아가도 양쪽으로 3,000개씩 6,000개의 십자가에 노예들을 매달아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노예들이 그들의 운명에 맞서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본보기를 보여준 것입니다. 이렇게 살벌하게 노예 제도를 유지하는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도망 나온 노예를 한 명 만납니다. 바로 오네시모라는 강큰 노예입니다. 오네시모는 소아시아 지방의 골로세에서 로마까지 도망한 국제 감각까지 갖춘 노예였습니다. 바울은 깜짝 놀랐습니다. 오네시모가 자신의 제자인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 나온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아마 속으로 월드 이스 스몰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바울이 놀라운 결단을 하나 합니다. 주인에게 노예를 친구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겨우 한 장이지만 기적의 편지인 빌레몬서입니다. 예수를 믿는 바울이 예수를 믿는 빌레몬에게 예수를 믿는 오네시모와 서로 형제가 되자는 내용이죠. 당연한 제도라고 여겼던 노예 제도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후 세월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피부색을 가지고 인간을 차별하며 노예 제도를 계속 유지하려는 흐름을 깬 대통령이 출연했습니다. 그가 바로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입니다. 링컨은 초기까지만 해도 노예 제도의 완전한 폐지를 주장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400만 명에 달하는 흑인 노예들이 자유민이 되어 미국의 정치 사회에 개입할 경우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노예 제도 폐지에 관한 여론이 점차 높아지자 1863년 링컨은 결심하고 최종적으로 노예 해방령을 발표했습니다. 각 주는 노예를 소유한 주인에게 보상을 하고 노예를 해방시킬 수 있고 이에 들어가는 비용은 연방정부가 관련 주와 나누어 부담한다고 명시도 했고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실은 링컨이 노예 해방을 위해 들고 나온 기본 정신은 성경이었고 특히 빌레몬서에서 영감을 많이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은 성경입니다. 인간은 전지전능하지 않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제국의 근간이라고 믿었던 노예 제도는 사도 바울의 편지 한 장으로 그 제도의 잘못된 점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크라쿠스 형제의 개혁법과 바울의 황제 재판 청구 이야기입니다. 가이사라에 2년간 머물렀던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황제에게 재판을 받고 싶다는 황제 재판을 청구합니다. 이는 로마 시민의 당연한 권리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라는 말은 엄밀하게 말해서 통치자가 아니라 제1시민이라는 뜻입니다. 때문에 로마 시민들의 권익에 앞장서는 것이 황제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리스는 철학을, 유대는 종교를, 그리고 로마는 법을 가장 중요하게 내세우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로마는 법을 중요하게 여기며 원로원은 법을 세우고 발전시키는데 그들의 존재 이유를 걸 정도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크라쿠스 형제 중 동생 가이우스가 제출한 그 집안의 이름을 따서 만든 샘프루니우스 법이라는 좋은 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크라쿠스 형제의 이름을 자세히 쓰면 왜 이 법이 샘프루니우스 법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크라쿠스 형제 중 형의 이름은 티베리우스 샘프루니우스 크라쿠스이고
동생의 이름은 가이우스 샘프로니우스 그라쿠스입니다. 중간에 나오는 샘프로니우스가 바로 집안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법은 그라쿠스 집안에서 입법한 법이기는 했지만 원로원에서 살그머니 없애고 시행하지 않았던 것을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되살려 로마법으로 자리 잡게 한 법입니다. 샘프로니우스 법은 로마 시민 가운데 어떤 죄를 지은 사람도 재판을 하지 않고 항소할 기회도 주지 않은 채 처벌할 수 없다는 법입니다. 이 법에 따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고 더 나아가 로마의 황제를 통해 당시의 유대교와 기독교의 갈등을 법적으로 정리해 놓으려고 계획하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크라쿠스 형제의 샘프로니우스 법은 사도 바울에게 큰 힘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크라쿠스 형제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크라쿠스 형제의 친할아버지는 한니발 장군과의 전쟁에서 전사한 로마의 장수이고 외할아버지는 한니발 전쟁을 로마 쪽의 승리로 이끈 그 유명한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입니다. 크라쿠스 형제의 어머니는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의 딸로 남편을 잃고 난 후 재혼도 하지 않고 혼자 두 아들을 훌륭하게 길러낸 여인입니다. 당시 로마에서는 아이를 낳은 경험이 있는 여인들이 과부가 되었을 경우 재혼은 당연했던 일이었고 오히려 장려되던 시대였습니다. 그라쿠스 형제의 어머니는 애굽의 프톨레미 왕가의 왕에게 청혼을 받았음에도 이를 거절하고 두 아들의 교육에 전념한 어머니였습니다. 그러니 그라쿠스 형제의 집안은 로마의 명문 중에 명문 가문에 속하는 대단한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형제가 농민들의 권익을 위해 나섰다가 비참하게 모두 살해당하고 말았습니다. 크라쿠스 형인 티베리우스는 약 7개월간 공직에 있었고 겨우 30에 죽었으며 동생 가이우스는 2년 정도 공직에 있었으며 32세에 죽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농민들을 위한 즉 서민을 위한 농지법 정책들을 입안했다가 원로원을 포함한 기득권 세력에게 비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로마 원로원은 두 형제를 죽이면서 집정관이 비상시에는 원로원 최종 공고라는 법으로 재판도 없이 반역자를 죽이는 법을 실행했습니다. 그라쿠스 형제가 만든 샘프로니우스 법을 철저하게 무시했던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70년 만에 이 법을 되살려 다시는 로마 시민이 재판 없이 처형당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때문에 로마 시민인 사도 바울은 유대에서 총독 재판을 청구할 수 있었고 더 나아가 로마에서 황제의 재판도 청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수 황제 네로와 로마 대화제 그리고 바울의 순교 이야기입니다. 로마 제국의 다섯 번째 황제가 된 사람은 아마도 역대 로마 황제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황제로 우리 기억에 있는 네로입니다. 네로는 16살 때인 AD 54년에서부터 68년까지 14년 동안 로마 제국의 황제였습니다. 16살이면 아직 청소년입니다. 이때 황제의 자리에 올랐으니 통치에 대한 철학이나 사상이 있을 리 만무합니다. 네로는 어머니 아그리피나 덕분에 황제의 자리에 오른 인물입니다. 네로의 어머니는 어린 네로를 데리고 자기의 삼촌인 글라우디오에게 시집가서 글라우디오의 자식들과 글라우디오를 암살하고 마침내 자기 아들을 황제 자리에 올린 무서운 여인입니다. 그래서 네로의 어머니는 사사건건 네로의 일에 관여했고 네로가 황제가 될 수 있었던 것이 어머니 덕분임을 결코 잊을 수 없도록 아들을 들들 볶았습니다. 그러나 아그리피나는 네로가 자기를 닮은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그것을 뒤늦게 깨닫게 된 때는 이미 아들이 자기를 바다에 빠뜨려 죽이려 하고 바다에서 살아나오자 이어서 자객을 보냈을 때였습니다. 네로가 어머니를 살해하고 기독교를 박해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악명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네로의 형편을 살펴보면 네로는 황제가 아닌 그저 가수가 되고 싶었던 16살 어린 청소년이었다는 것입니다. 알렉산더가 아버지 덕분에 훌륭한 스승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배울 수 있었던 것처럼 네로도 그의 어머니 덕분에 철학자 세네카에게서 철학을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네로는 철학자나 통치자의 재능보다는 예술가의 기질이 훨씬 강했던 것 같습니다.
네로는 어머니를 살해하고 나서는 예술가로서의 끼를 주체하지 못하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마음껏 노래를 하겠다는 의지를 실천에 옮기게 됩니다. 그전까지 10년간은 주로 혼자 노래를 불렀었는데 26세가 된 네로는 남들에게도 자신의 재능을 보여주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차마 로마에서는 안 되겠다 싶어 고른 곳이 나폴리는 그리스 도시이다 라고 핑계를 대고 마침내 나폴리에서 가수로 데뷔를 합니다. 네로의 가수 데뷔 무대는 너무 많은 나폴리 사람들이 몰려들어 극장이 무너졌답니다. 그리고 네로는 바로 그리스로 건너가 전역을 돌면서 그 아름다운 노래를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기로 결심합니다. 그리스로 건너가 명성을 키운 뒤에 로마에 가서 로마 시민을 자극하고 열광시키겠다는 각오를 불태우면서 말이죠. 우선 네로는 그리스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전역을 돌며 그의 노래를 들려주었습니다. 제국의 황제가 속주국에 와서 노래를 부르니 속주국 국민인 그리스인들은 큰 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스인들의 큰 박수에 감동한 네로는 더 오래 그리스에 머물면서 그의 콘서트를 계속하고 싶었으나 때마침 대화재가 로마에 발생함으로 콘서트를 중단해야만 했습니다. AD 64년 7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에 걸쳐 일어난 로마의 대화재는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로마에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네로는 나름대로 화재 진압을 진두지휘하며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불타는 동안 네로가 트로이가 불탔던 것을 추억하며 노래를 불렀다는 소문이 퍼져갔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네로가 일부러 로마에 불을 질렀다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이 소문이 생각보다 너무 빨리 퍼져 네로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노래 잘하는 가수로 백성의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했던 네로는 백성의 비난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네로는 로마 대화재의 방화 책임을 누군가에게 전가해야만 자신이 화재의 범위 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여기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의 숫자는 꽤 많은 편이었고 기독교인들은 아직 미미한 상태였습니다. 거기에다 당시 기독교가 성찬식을 하면서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괴소문이 돌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자 화재의 범인으로 몰기에는 기독교가 가장 만만하다는 판단을 하게 된 네로가 방화범으로 기독교를 지목하게 됩니다. 이때의 기록들을 보면 약 200명 내지 300명 정도의 순교자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형법이 워낙 잔인하고 선정적이어서 사람들의 이목을 많이 끌었다는 사실이 사건을 더욱 커지게 했습니다. 타키투스의 기록을 보면 야수의 모피를 뒤집어쓰게 하고 개에게 물려 찢겨 죽이게 했다. 십자가에 붙잡아 매고 혹은 불에 타게 쉽게 만들어 놓고 밤에 등불 대신 불태웠다는 등 그 방법이 너무나도 잔인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바울을 비롯한 기독교의 초기 지도자들이 대거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네로의 악명이 더욱 높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네로는 로마 남자들이 가장 치욕으로 여기는 기록 말살형에 처해져 그의 공식적인 역사 기록이 대부분 지워지는 불명예를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네로의 대다수의 기록들은 타키투스의 연대기라는 책과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네로의 잘못을 기록해서 후대에 열심히 알린 것이 그나마 역사에 남게 된 이유입니다. 유대인의 방해와 로마의 박해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의 1, 2, 3차 전도 여행을 보면 유대인들의 방해 때문에 복음 전파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러한 복음의 방해자였다고 고백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이 묻습니다. 주여 누시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가말리엘에게서 가장 잘 배운 구약 율법의 천재인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자 한눈에 구약 전체에서 언급한 메시아가 예수님이심을 바로 깨닫습니다. 그 충격으로 사울은 3일간 앞도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리고 사울은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그 후 과거 친구들 즉 바울과 같이 선민의식에 깊이 빠져서 목수의 아들로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극심한 방해를 받습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개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이렇게 광주리를 타고 도망한 바울은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비시디아 안디옥에 들어갔다가 유대인의 방어로 쫓겨나 이고니온으로 옮겨갔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0절에서 51절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바울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모욕을 당하고 돌로 맞을 뻔하였다고 기록합니다. 한 번은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돌에 심하게 맞았는데 모두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해서 바울을 도시 밖으로 버렸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바울의 복음 전도에 대한 유대인들의 방해는 극에 달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암살단까지 생겨났습니다.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었습니다. 때문에 로마 천인대장은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유대인들에게서 보호하기 위해 로마의 백인대장 2명과 군인 470명을 동원하기까지 했습니다. 바울이 로마 총독과 군단이 있는 가이사라로 이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방해를 뚫고 바울이 1, 2, 3차에 걸쳐 전도 여행을 했다는 생각을 하니 바울에 대해 다시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베스도 총독이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또 고소합니다. 그리고 베스도 총독에게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요청하는데 이는 사실 길에 매복했다가 바울을 죽이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러자 베스도 총독이 말합니다. 가이사라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이렇게 바울의 전도여행의 가장 큰 걸림돌은 동족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서부터 바울을 죽이려고 뒤따른 유대인들은 모두 매우 폭력적이고 무자비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공식적인 로마 제국의 박해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네로 황제 때에 발생한 로마의 대화제를 기독교인들의 방화로 몰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유대인들의 방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로마 제국의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는 AD 313년 콘스탄틴 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할 때까지 무섭게 계속되었습니다. AD 64년부터 AD 313년까지 249년간 계속된 로마 제국의 박해에 교회 지도자들은 큰 고통을 당했고 기독교에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성도들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때문에 공동서신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요한계시록과 같은 서신서들이 목숨을 건 초기교회 지도자들에 의해 필사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특히 신약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밧모섬에 유배되어서 기록한 책입니다. 요한은 밧모섬 채석장에서 돌을 캐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받아 적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의 채석장 노동은 십자가형 바로 아래에 해당하는 죄인들에게 내려진 무서운 형벌이었습니다. 스파르타쿠스 난에서 보면 주인공이 채석장에서의 죽음과 같은 노동을 견디다 못해 탈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채석장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을 밧모섬의 채석장으로 보낸 로마의 황제는 도미티아누스였다고 합니다. AD 98년 44세의 나이에 암살당한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공포 정치를 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도 네로와 마찬가지로 후에 기록 말살형에 처해져 그의 공식 기록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사도 바울을 죽게 한 네로 황제와 사도 요한을 판모섬 채석장으로 보내고 마침내는 순교하게 한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모든 공직에 나간 로마 남자들의 불명예인 기록 말살형에 처해져 그들의 공식 기록은 역사에서 모두 지워졌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13편의 편지들과 사도 요한의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성경에 기록되어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까지 생생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기독교 공인과 국교와 이야기입니다. AD 64년부터 313년까지 249년간 계속된 로마 제국의 박해는 콘스탄티누스 황제 직전인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때에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해뜨기 직전 가장 어두운 때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기독교가 로마 제국 내에서 불법 집단으로 탄압받는 종교가 아니라 공식적으로 믿어도 되는 종교가 된 것입니다. 이는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결단이었습니다. 기독교를 공인함으로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기독교인들에 의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콘스탄티누스가 황제가 되어서 로마 제국 내에 기독교를 인정하게 되었을까요? 많은 역사가들은 콘스탄티누스가 정치적 출세를 위해 기독교로 개종한 것에서 그 이유를 찾으려 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의 어머니에게서 비롯된 측면도 있습니다. 콘스탄티누스의 어머니는 영국 사람으로 선술집 딸이었다고 합니다. 콘스탄티누스의 아버지는 로마의 장군으로 영국에 파견되어서 선술집 딸과 사랑에 빠져 아들을 하나 두고 그 후 로마로 돌아가서는 황제의 사위가 되었답니다. 그러니 콘스탄티누스의 어머니는 섬나라 영국에서 아들 하나를 키우며 외롭게 지냈을 것이고 그러던 그녀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공식적인 기록은 없지만 어린 시절 콘스탄티누스는 어머니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마 알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콘스탄티누스의 어머니의 이름은 헬레나였는데 이후 그녀가 유대 땅으로 성지순례를 떠난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전해지지요. 세월이 지나 성년이 된 콘스탄티누스는 아버지가 계신 로마로 가서 군사면에서 큰 공을 세우고 마침내 로마의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콘스탄티누스는 황제가 되기 전까지 기독교를 몹시 박해하는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를 모시면서도 기독교에 대한 어떠한 입장도 내비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콘스탄티누스는 황제의 자리에 오른 후 동방의 비잔티움을 새롭게 7년간의 대공사를 거친 후에 자기 이름을 따서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불렀습니다. 서로마의 견준 동로마를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발표를 했던 것입니다. 콘스탄티누스는 AD 313년 기독교를 로마 제국 내에 공인하면서 아프리카 총독에게 지시하여 교회들에게 몰수당한 모든 재산을 돌려주고 성직자들에게 기금을 제공해 주도록 했습니다. 그 당시는 로마가 제국의 수도로 생명을 거의 다 했던 때입니다. 대부분의 황제들은 교통의 요지인 밀라노에서 주로 생활했었고 기독교의 공인도 밀라노에서 발표되었습니다. AD 392년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 밀라노에서는 또 한 번 제국을 깜짝 놀라게 한 일이 발표되었는데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로 정해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후 천년간을 기독교는 황금기라고 부르고 철학자들과 인문학자들은 암흑기라고 부르는 세월을 보냅니다. 로마 제국의 멸망과 하나님의 세계 경영 이야기입니다. BC 8세기에 시작한 로마는 왕정과 공화정 그리고 제정을 거치면서 제국으로 성장했습니다. 그 후 여러 황제들을 거치면서 제국의 규모가 너무 방대해지자 로마는 AD 4세기에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뉘었습니다. 그리고 동로마는 AD 1453년 오스만 투르크의 술탄 메메트 2세의 침략으로 멸망하게 되지만 그보다 훨씬 먼저 서로마는 AD 476년 제국의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서로마 제국의 멸망이 AD 476년이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지만 이상하게도 멸망한 달과 일은 아무도 모른답니다.
말 그대로 어느 날 갑자기 망한지도 모르게 망하고만 이상한 케이스입니다. 소로마의 멸망의 원인은 다른 제국에 의해서가 아니기 때문에 학자들마다 다양한 이유를 말합니다. 야만족의 침입, 국교화된 기독교, 기후변화와 농업 피폐, 인구 감소, 너무 넓은 영토, 팽창 정책의 한계, 재정 적자의 용병의 원인 등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복합적이란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로마 제국도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모든 제국들은 큰 야망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제국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 경영 키워드는 관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관용은 노예들을 철저히 배제한 귀족 중심의 관용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제국 전체에 관용을 가장 중요한 슬로건으로 내걸었고 그들 스스로 매우 관용적이라 생각했습니다. 로마의 많은 황제들은 화폐, 금화나 은화 같은 동전을 만들며 앞면에는 자기 얼굴을 새기고 뒷면에는 관용이라는 글자를 새기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화폐에 새긴다고 관용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제국과 관용은 처음부터 함께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제국 자체가 이미 속국에 부수어지고 깨진 평화를 전제로 하는데 거기에 어떻게 관용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로마가 단지 다른 제국들에 비해 수명이 길었다는 이유로 관용의 승리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진정한 관용은 십자가의 관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으로 내려오신 바로 그 사실이 관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의 노예들이 도망가면 본보기로 삼는 사형틀인 십자가에서 인간들의 죄를 용서받게 하시기 위해 죽음으로 진정한 관용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이 베푸는 작은 자선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관용은 하늘과 땅 차이만큼 큽니다. 관용은 제국이 슬로건으로 내놓는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는 제국의 힘으로 기독교를 박해하다가 결국 기독교를 공인하고 국교화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제국 아래 있는 종교가 될 수 없습니다.